이건 무조건 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럼 이제 그건 거의 고백에 가깝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들 이거 난제예요. 난제. 이건 진짜 아무도 몰라 사실. 이게 지금 내가 썸을 타고 있는 건지 내가 짝사랑을 하고 있는 건지 구분하기 너무 어렵단 말이야. 사실 이걸 알면 고백을 할 수가 있잖아요. 나만 좋아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은 이게 어장인지 상대방은 친구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은 이게 여사친인지 그러니까 친구인지 나랑 썸을 타고 있는지 구분하는 방법을 수많은 여성분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한번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박하게 웃으면 여사친이고 예쁘게 웃으면 썸녀다. 이거 인정입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원래 좀 웃음소리가 약간 좀 웃긴 편이야. 본인 생각하기에 본인 웃음소리가 좀 천박해. 근데 썸남 앞에서 신경 써서 웃는 사람들이 있어? 아 있어 있어. 썸남 앞에서는 예쁘게 웃는다. 웃음소리 관리한다. 여자들 공통이다. 오 맞네요 맞네요. 예쁘게 웃는다고 합니다. 본인 앞에서 좀 천박하게 웃는다. 썸이 아닐 확률이 좀 있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어때요? 여사친은 닿기도 싫다. 닿기도 싫어하는데 썸녀는 은근슬쩍 괜찮아한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뭐 어디 자리가 좁아서 붙어 앉게 됐어. 근데 여사친이야 친구야 그러면은 아씨 붙지마 이렇게 하는데 좀 썸 타고 있어. 그럼 어쩌다 이렇게 붙게 됐어. 그러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지. 붙은 그대로 터치가 있거나 스킨십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연스러운 이런 몸이 이렇게 맞닿았을 때 아무렇지 않게 그냥 있는다 면 이제 썸일 확률이 높고 좀 아 야 닿지마 닿지마 하지마 하는 건 이제 여사친이다. 뭐야 랑 뭐야 랑 나뉜다.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아 여사친은 일상 안 궁금해함. 썸녀는 일상 궁금해한. 이거 어때요 어때요? 친구면은 일상 안 궁금해한 게 있고 그냥 뭐 예를 들면 PC방 가기로 했어. PC방 갔어. 너 어제 뭐 했냐? 이런 것도 안 궁금해하고 연락할 때도 오늘 누구랑 술 먹는지 이런 연락 따로 안 하고 그냥 필요할 때만 연락한다든지 이런 느낌이잖아요. 만날 일 있을 때만 연락하고 이런 느낌인데 썸녀는 일상을 좀 궁금해한다. 아! 이거 맞는 것 같다. 상대방 연락 안 볼 때 여사친은 굳이 한 번도 안 보냄. 근데 썸녀는 한 번 더 보냄. 이거 뭔지 알아요? 여사친들은 상대방이 카톡 안 읽었어. 안 읽네 이 새끼. 왜 이렇게 안 읽냐? 그냥 이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데 썸녀는 뭐 이제 카톡 보내놓고 한 번 더 보낸다든지. 근데 사실 진짜 썸 탈 때 그거 진짜 있잖아. 연락 안 봐도 뭐 한 번 더 보내고 상대방이 뭐 바쁜 와중이면은 내가 뭐 다른 일을 한다고 하면은 보고하면서 한 번 더 보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전화까지 한다? 한 번 더 보내는 걸 넘어서 전화를 해버려. 여사친은 연락할 때 초성을 많이 쓴다. 썸녀는 예쁘게 말한다. 이거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밥 먹었어? 이러면 썸녀는 응 먹었어. 너는 먹었어? 이런 식으로 오는데 여사친 이응 이응 이런 느낌. 이번 주에 불꽃축제 있대? 이러면은 여사친은 레알? 남자랑 가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답장이 오는데 썸녀면 진짜? 우리 같이 갈까? 뭐 이런 식으로 초성을 안 써. 아, 여사친이면 애초에 불꽃축제 얘기를 안 꺼낸다. 아 근데 이제 남자 입장에선 그거인 거죠. 남자 입장에선 나는 이 사람을 좋아하고 있어. 얘가 나를 친구로 생각하면 레알? 뭐 이런 식으로 온다는 거고 아 얘가 나를 썸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하면 헐 진짜? 이런 느낌인 거지. 오 레알? 이거 진짜 여사친 같다. 아 용건 없어도 연락을 한다? 아 맞지 맞지. 여사친은 필요할 때만 연락함. 썸녀는 용건 없어도 연락함. 용건이 없어 그냥 연락하는 거 궁금해하고 약간 이거랑 비슷하네. 일상을 안 궁금해하고 썸녀는 일상을 궁금해함. 여기 차이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용건 없어도 연락하고 요게 맞네. 용건을 만들어 없어도 만든다든지. 이거 어때? 이거 사람들의 의견 궁금하다. 여사친은 성 붙이고 이름 말함. 썸녀 이름만 말함. 영서야 하면 약간 썸에 가깝고 여사친은 이름도 안 부르고 그냥 야로 통일한다고? 너무 쿨한데? 아 근데 이거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썸녀가 아니어도 그냥 원래 이름만 부른 사람들이 있대. 성 붙이는 거 정 없어 보여서 다 성 떼준다. 아 그러니까 썸이 아니어도 이름만 부른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좀 애매하긴 한데 이거 참고하면 되지. 성을 붙였다? 이건 썸이 아닌 거지. 성을 뗐다 해서 썸인 건 아니지만 성 붙여서 얘기하면 썸 아닐 확률이 높다. 이거는 맞죠. 오케이 이거는 참고하겠습니다. 따로 적지는 않고 참고하는 정도? 아 빼빼로데이 화이트데이 발렌타인데이 챙기면 썸이다. 이건 무조건 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직접 만들었다? 그럼 이제 그건 거의 고백에 가깝습니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 만들어서 교실 전체 나눠주는 이런 거 말고 만들어서 나한테 준 거야. 이거는 뭐 거의 고백에 가깝다. 결혼에 가깝다. 나만 줬을 때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사람들 돌리는 거 말고 어디야? 라고 보냈을 때 여사친은 갑자기 왜? 라고 답장 오고 썸녀는 나 지금 어디야? 무슨 일 있어? 잠깐만 혹시 남사친 여사친은 서로 좀 불쾌한 존재인가요? 아까부터 뭐 성 붙여서 이름도 안 부르고 그냥 야라고 통일하고 갑자기 왜? 아 뭐? 아 싫어 왜? 붙으면 싫어하고 어디 맞다는 것도 싫어하고 혹시 그냥 이름만 들어도 불쾌한 존재인 거야? 그러면은 왜 친구하는 거지 사실?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하네.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건 솔직히 말하면 좀 어렵긴 하네. 좀 더 디테일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씻고 안 씻고로 다 정해진다고? 아 잠깐만. 여사친은 나 만날 때 안 씻음? 썸녀는 말끔? 이겁니까? 아 씻는 거 말고 꾸민다. 꾸밈의 유무 맞아요? 꾸밈의 유무? 여사친은 나 만날 때 안 꾸밈. 썸녀는 풀세팅. 이거 맞아요? 꾸미는 건 그냥 자기 만족인데? 근데 그런 거 있긴 하지. 친구 만나도 풀세팅으로 가는 사람이 있지. 근데 여기서 참고할 건 그거야. 풀세팅 했다 해서 썸이구나는 아니어도 나는 썸이라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안 꾸미고 나오면 이건 썸이 아닌 거에 가까운 거잖아. 여성분들 입장에서 썸 타고 있으면 무조건 꾸미고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포인트를 좀 봐야 되는 것 같아. 나 만나는데 모자랑 마스크 끼고 하면 이건 진짜 아니라고? 여사친을 내야 모자 만쓴. 지금 사람들이 꽤나 인정하는 게 있었어. 여사친과 인생 내 컷? 노노. 썸녀랑은 인생 내 컷 찍는다. 이거 맞아요? 여사친은 그 좁은 공간에 있는 것도 짜증나. 아까 그거랑 비슷하네. 다키도 싫어함. 인생 내 컷 찍다가 만약에 이렇게 팔꿈치 닿았어. 아이씨 따로 찍어. 너 혼자 나와. 여사친과 단둘이 인생 내 컷 안 찍는다. 근데 본인도 알잖아. 인생 내 컷 찍을 때 이 분위기가 좀 쑥스럽고 부끄러워하면 썸에 가까운 거지 사실. 계속 웃고 막 우리 뭐 할까? 어떤 포즈 해야 되지? 뭐 이렇게 할까? 이거 자체가 이미 썸이에요. 자 그럼 이거는 데이트 후에 다음 약속을 잡는다? 이거 뭔지 알아? 우리 다음 주에 뭐 또 보자. 연락할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음 약속을 잡잖아요. 친구끼리는 안 잡고 썸이면 잡는다. 이런 거 어때? 죽어서 만나자 하고 헤어짐. 그럴 거면 왜 노는 거야? 혹시 남사친 여사친은 서로 존재의 유무가 뭐야? 자 아무튼 여사친이면 다음 약속 미리 안 잡음. 썸녀는 다음 약속 미리 잡는다. 또 뭐가 있을까? 이모티콘의 유무? 남사친한테는 이모티콘 굳이 안 쓰고 썸남한테는 이모티콘을 쓰는 편인가요? 이거 인정하는 부분 맞네. 이모티콘의 유무. 그래 초성 쓰는데 무슨. 그러네. 초성 쓰는데 갑자기 뭐 이모티콘 쓸 일은 없겠다. 아 오히려 임티로 그냥 이모티콘으로 답장해버려? 이응 막 이런 거 있잖아. 오케이 이런 이모티콘. 아 이거 사람들이 인정 많이 할 것 같아. 이제 주변에서 이제 엮을 일이 있잖아요. 야 너네들이 잘 어울린다 이렇게 했을 때 여사친이면 극혐해. 내가 얘랑 무슨 잘 어울려 하면서 완전 부정해. 근데 이제 둘 다 서로 좋아하고 있어. 좀 썸 타고 있어. 근데 누가 이렇게 엮었을 때 뭐 말로는 부정할 수 있어. 아니야 우리 그런 사이 아니야 하면서 이제 근데 부끄러워하는 게 포인트죠. 약간 부끄러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느낌. 주변에서 엮었을 때 극혐한다 또는 부끄러워한다 이걸로 가릴 수가 있겠네요. 아 근데 이게 예외가 있긴 하지. 극혐하면서 속으로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긴 해. 뭔 느낌인 줄 알아. 야 뭔 소리야 절대 아니야 우리 진짜 그런 사이 아니야 하면서 막 개소리 하지마 이러는데 속으로는 잘 어울리나 우리? 또 그거 있잖아 그 말이 있긴 하지.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당연히 예외는 있습니다. 근데 꼭 이런 얘기해. 너무 부정하는데? 너무 부정하는 거 보니까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 이러면서 엮는 애들이 또 그것까지 같이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까지 부정할 필요가 있나? 너무 부정하는데? 오히려 의심돼. 여사친 남사친끼리는 무조건 엠빵 더치페이 위주냐 그리고 썸남 썸녀는 서로 내주운다. 뭐 번갈아가면서 낸다든지 이것도 쉽게 쓸게요. 돈 계산 철저함의 유무. 돈 계산이 철저하면 친구에 가깝고 밥은 너가 샀으니까 내가 이번에 커피 살게 이런 되게 유동적인 관계 있잖아요. 고마워하면서 계속해서 서로 사주는 거 아니면 영화 8천 나왔으니까 8천 보내라. 아니다 그냥 너가 9천 보내. 내가 예매한 거 귀찮았으니까 이러면서 돈 계산 철저하게 하면 친구에 가깝다. 그거 어때요? 아침 인사 밤 인사 굿모닝 굿나잇이 있는지. 이거 빼박이다. 남사친이랑 절대 안 한다. 이거 확실하네. 아침 인사와 밤 인사의 유무. 내 행복한 아침과 밤을 남사친과 함께하고 싶지 않은. 내가 볼 때 혐오하는 사이가 맞아요. 그러면 이제 아침 인사와 밤 인사를 나누면 썸일 확률이 높다. 오케이 그러면 요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여자 입장에서 상대방이 친구로 느껴지면 나오는 행동들이 왼쪽에 있는 거고 썸이라 생각하면 나오는 게 오른쪽 입장. 여성분들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서 남자들이 참고해야 될 것들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메모장 컨텐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너가 맞자고